안녕 친구들. Before we begin today's service, I'll pray for us. So please close your eyes and bow your heads.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once again for another Sunday where we can come to hear your word, to learn about you, to worship you and praise you. Help us to stay attentive and help us to remain focused on what Pastor Jinju is preaching. Lord, that we might learn a lot, and Lord, that we might learn a lot through the words, through the dances, through the songs that we sing, and even through the crafts that we do. Father, we pray for the upcoming Sunday where we will gather face to face. Won't everything go smoothly? Lord, won't it be a day of celebration and gratitude? Help us to remember you this week and help us to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ould be thankful for. In your name we pray. Amen. 친구들아,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유튜브 팬.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안녕, 하나님 친구들. 꼭꼭꼭꼭 담아서 사랑해.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짓.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제자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웅성웅성 시끌시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면서요? 맞아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대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대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앞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아야, 아야, 몸이 아픈 사람. 에구, 에구, 마음이 아픈 사람. 어휴, 어휴,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쫑긋쫑긋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말씀을 들으니 희망이 생겨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1일, 2일, 3일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팠어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 지 3일이 지났구나. 배고픈 채로 집으로 가면 쓰러질지 모르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예수님, 이곳은 광야예요.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여기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어라. 또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와, 예수님 감사해요. 배가 불러요. 이제 힘이 나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남은 빵과 물고기가 일곱 바구니나 되었어요. 힘을 얻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친구들, 여기에 집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쌍해.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나요? 맞아요.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는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자, 친구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에는 어떤 특별한 게 있을지 맞춰봐요. 자, 1번 돈, 2번 힘, 3번 사랑. 아, 어디 보자. 하나님의 긍휼에는 뭐가 특별한 게 들어있을까? 1번 돈. 그래. 돈으로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살 수 있고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1번 돈. 아니라고. 그렇다면 2번 힘. 아, 그렇지. 역시 힘이 최고지. 슈퍼히어로들도 힘이 아주 세서 사람들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었잖아. 2번 힘이 정답이지. 힘. 아, 아니라고. 그럼 남은 건 3번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짜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는 사랑이 있어요.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준다고 해도 다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주 아주 똑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들, 사랑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셋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12 바구니나 남았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요, 친구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도록 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유튜브 친구들. Today's announcements are: we are returning to church. The first church service will be next Sunday. Wow, so close. All the teachers and I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and seeing your faces for real. The next announcement is we'll be practicing two dances for the Christmas services. So can you please practice those when we send you the videos?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week at church. Bye. See you on Sunday. Hi friends. See you on Sunday. 유튜브 친구들 주일에 만나요. See you on Sunday, YouTuber friends. 안녕 친구들. See you at church.